후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일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촉각을 곤두세웠을 텐데요 일본이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의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일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다 생각 들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응당한 조치 취하겠다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오히려 적반하장의 그런 행동들을 하냐 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담화문도 발표를 했고요 자 경제 용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정사실화 자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다 이겁니다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할 것인가 그 부분 상당히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발표하자마자 빠진 척 하다가 그대로 들어올리거든요 닥터K가 커뮤니티에도 남겨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방 배팅 레버리지 하면서 상승 배팅 여기서 청산 자 그래서 코스닥 개별 종목을 뭐 취하기보다는 지수에 그냥 이 부분에서 취해도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현재 그냥 지수로 상방 하방을 인버스와 레버리지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ETF거든요 지수 연동 ETF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팅한 것은 레버리지고요 하방으로 내려간다에 거는 것은 인버스인데 그렇게 코스닥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추가 매수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3,9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자 기관이 그 물량 받아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같이 만약에 매도세 나왔다면 엄청나게 더 밀렸을 텐데 다행이고 자 외국인은 또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 코스닥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 반대매매 물량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부분이 신라젠이 그죠? 임상 취소하라 그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한가 맞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바이오 쪽에 마지막 베팅한 사람들 아마 손절물량 내지는 반대매매 나왔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에드님 어서 오시고요 뭐 자꾸 이야기하면 제 공치사 같기도 하지만 닥터K는 여기 부위부터 그죠 코스닥 위험성을 말하면서 계속 코스닥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바이오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선물부터 일단 짚어나가면 8,000계약 이상 매도하다가 막판에 한 3,000계약 땡기면서 일단 마무리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요 자 몸통이 좀 있는 코스닥 몸통이 별로 없는 코스피 아래 윗골이 단 도치 모양의 비슷한 아래 윗골을 달았다 이거죠 자 이 모양은 캔들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한다 에두님은 아시겠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이 도치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셔도 그래요 하락하다가 도치 놓으니까 원래 빠지는 게 정상인데 방향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거의 도치에 가깝지 않습니까 조정받다가 여기 도치 넣고 그 다음에 상승 전환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앞전 저점 2012 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밑에 저점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마지막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여기가 1979 여기 라인 인근에서 수도뱉습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고 그죠
자, 그 주체가 뭐다?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보시죠. 그죠? 4,600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구원투수 역할 하면서, 며칠 동안 이제 사 들어오거든요. 여기를 이제 더 밑으로 깨기보다는 반등 가능한 권역이다 싶어 슬슬슬슬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관이 한 5일째 지금 제법 물량 실어 들어오거든요. 한 6천억 가까이, 6,200억 정도 되겠네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는 아직까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만 방송을 잠깐 들으니까 10년 전 주가라던데 한번 체크해 봅시다. 2009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2009년. 2009년이 여기고, 자, 2009년이, 여기에서 2000 무너지고 하는, 여기 인근을 말하는 듯 한데요. 그죠? 그것은 10년 전 주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네요. 그죠? 여기, 이만큼 횡보하고 밑에도 뭐 엄청 있는데, 방송에서 일단 이야기 듣고 제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닥터K는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방송을 한게 있어요. 뭔가 하면, 정권이 교체되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거는 앞전 정권을 뭐 무시하거나 싫어서 라기보다는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올라가지 못하는 박스권을 이루다가 여기 돌파하면 올라간다는데 그거 맞았어요, 일단은.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2000부위 깼습니다만 여기를 지지하려는 그리고 좀 저점 매수를 해 들어오려는 연기금이 들어와서 좀 수돕했다. 일단 다행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 K 반갑고. 자, 나중에 일본 상황하고 뭐 중국 상황도 봐야 되는데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또 있다? 우리 럼프 형이 트윗 한방 날렸습니다. 야, 3천억 달러 규모 9월 1일부터 관세 10% 매길 거야 하고 트윗 날렸어요. 그러니까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야, 참 제가 경험해 보기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죠? 트윗 하나에 난리가 나요, 전 세계가. 야, 참, 그죠?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낙폭 있고 일본도 낙폭 상당히 심해요. 2%대 후반으로 봤는데 아까 중후반 요거 먼저 체크하고요. 그래서 반등도 나올 수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방향 전환을 일단 예고하는 아래 윗골이 달았습니다. 코스닥은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딱 무너뜨리고 여기 지지한다 판단 따가우고 레버리지 4 바로 그냥 먹어버립니다. 자, 실시간 채팅 다 레버리지 뭡니까?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 확인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닥터K 포트는 희한하게 빨간불입니다. 그죠? NC소프트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갔어요. 그죠? 자, 여기 상단까지 노려볼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아마 들어오지 싶은데, 오늘 여기에는 집계에는 외국인, 매도로 나오는데, 기관, 최근에 관심 없다가 오늘 들어왔고, 외국인이 관심 있는 종목이고, 카카오도 여기로 처지지 않고 들어올리면, 강하게 들어올리면 나 죽지 않겠소. 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일단 나 죽지 않겠다고 들어올립니다. 그죠? 자,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연기금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자, 바스켓 안에 있는 매매를 한다 이거죠. 바스켓이 뭔가 하면 너무 큰 자금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20개 종목 이 정도로 시총 상위 내지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 바스켓을 구성해 놓고 그것이 막 사고팔고 하는 게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그 바스켓 안에 이 닥터K가 제시한 종목들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삼성전자, 카카오, NC소프트, 기아차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95% 이상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포트는 없을 겁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할 뿐이지 다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들어오니까 그죠? 오늘은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0.5%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만약 윗방향으로 튼다면 이거 올라갈 겁니다. 그죠? 기관이 많이 들어왔잖아. 그죠? 최근에 외국인은 좀 던지고 있고요. 자, 카카오 받고 자, 기아차도 여기 돌파하는 듯 해서 들어갔는데 일단 여기 밴드 안에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동차가 괜찮은 권역이거든요. 대번에 오늘
강하게 반등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또 들어올리는 정도. 오늘 시장이 낙폭이 0.7% 아닙니까? 근데 거의 약보합 내지는 상승 마감했다 이거죠. 그죠? 양호. 그럼 셀트리온은 저점 깼어요. 안 좋습니다. 여기 깼고 17만 2천원 여기 깨면 안 된다 했는데 강하게 깨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하락. 앞으로 더 암울하다 일단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 휴젤 그나마 이거는 버티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나마. 신라젠 한가. 그죠? 텍사백스 쇼크. 그죠? 바이오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죠? 뭐 하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한가 두드려 맞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나머지도 다 시원찮다 그랬습니다. 헬릭스미스도 5% 하락. HLB 한가 두 방 두드려 맞고 겨우 반등하는 듯 하다가 찔끔 올라온 거 이거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7% 올라서 좋아 보입니까? 안 좋다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메디톡스, 메디포스트, ABL 바이오, 메지온 이거 급등나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하기 힘들고요. 삼바,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용제약, 보령제약, 동아소시오. 어느 하나 괜찮아 보이는 거 없어요. 바이오 관심 끄자 했었는데 그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낙폭 많이 안 두드려 맞았을 텐데 아마 오늘 반대매매 또 상당히 나왔을 겁니다. 낙폭제법 크기 때문에. 그죠? 자, 그에 비하면 관심 가져야 된다는 강한 섹터가 자 오늘은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SDI 이거 맨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스권 매매 가능한 부분인데 상당 돌파했어요. SDI 관심 있고요. 제가 쭉 돌려보니까 IT 3인방 그리고 자동차 정도 5G 휴대폰 부품 말고는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추세 다 꼬꾸라져 있거든요. 여기 권력이 있는 거 관심 가지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라 했는데 여기 뭐 급등한 종목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제 오늘 갑자기 넣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뭐 오랜 동안 자꾸 업데이트 하면서 빠진 것도 있고 괜찮아 보이니까 넣은 것도 있고 해가 여기를 딱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다 샷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비교적 오늘 그죠? 코스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여기 보세요. 코스닥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박살난 게 있는가? 왜? 추세 좋은 것만 딱 추려놨거든.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숨 차요. 이거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 있다니까요.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뭐다? 우상향하는 종목하고 자꾸 친해져라고 내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뭡니까? 우하향하고 있다니까. 제발 제발 플리즈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죠? 우상향한 거 해야 돼. 우상향한 거 자,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자, 상해 종합이 1.41% 갭 하락해서 별로 올라오도 못하고 그냥 여기 뒀지. 그죠? 이것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자신을 할 수 없어. 일단 현재. 왜? 그냥 별 변동 없이 여기 딱 수도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니케이는 그대로 두드려 맞으면서 낙폭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2.7% 빠지다가 0.6% 끌어당겼지만 2.12% 하락. 여기 저점 겨우 지켰는데 만약에 추가 낙폭 나온다면 니케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 다시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강세, 약세, 다시 강세하다가 박스권 돌파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부분이 강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 참 문제예요. 자, 유로도 저희 고점 뚫었거든요. 강하게 뚫었습니다. 자, 현재 해외 시장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오늘도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네요. 자, 다우존스가 0.36%로 하락 중이고요.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0.77% 추가 하락입니다.
자, 이 음봉 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음봉 크기가 만만치 않고 당겼다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음봉은 그 다음날 빠지기가 정상이에요. 왜? 매도세가 이겼기 때문에 시초가보다 밑으로 마감한 게 종가가 음봉 아닙니까? 빠지는 게 당연해요. 여기 보세요. 음봉 다음에 수돕수돕 하려다 음봉. 그죠? 양봉은 양봉 다음에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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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그럼 어디서 사야 된다? 양봉에서 사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양봉이란 것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것. 누가 이겼다? 매수세가 이겼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상진, 반가, 반가. 그죠? 자, 우리 그래도 팀K 인원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다란 말이 아니라, 그죠? 여기 있는 인원들 다 팀K 인원인데, 상진이 같은 경우도 RFHIC 딱 들어와가지고 적당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배운 대로 실천. RFHIC가 여기 권에는 그래도 잘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던졌겠지, 그죠? 그렇게 우상향하는 거 접근하잖아요. 공부를 했거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죠? 그러면 그게 큰 급락을 안 두드려맞고, 이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 그죠? 비슷한 계열의 5G 밑에 것들은 별로예요. 볼래요? 이렇게 낙폭 심하면 위로 못 올라갑니다. 잘. 그죠? 추세 딱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예전에 한 명이 여기 꼭대기에 사서 0.8% 먹었다고 무료 채팅방에 자랑질하면서 올렸던데, 그게 잘한 겁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여기 사이에 잘하는 거지. 그죠? 그래놓고 뭐 정석만 가르쳐주네 마네. 정석이나 좀 똑바로 하지. 그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여러분들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기 들어가 0.8 모으가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 아, 걔안 물렸으면 다행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아까 좀 중복되는데 중요해서 자꾸 중복합니다. 신라젠도 그럼 접근할 만한 자리 있습니까? 여기. 상진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후로 접근할 자리 있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1번. 아니야, 뭐, 이런 데서 저점 매수해가지고 먹을 수 있지. 2번. 한번 눌러봐요. 샀다 칩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꼬꾸라져요. 이거 하나뿐입니까? 그분이 마음 아플 수 있는데, 롯데 쇼핑, 박살이에요, 박살, 여기. 이런 거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밑으로 빠질 거라 그랬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뭐, 빠진 게제 이야기가 맞긴 맞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죠? 그 사람 다른 유료방 회원이에요. 여기 역사적 저점이니까 여기 때리라 그랬답니다. 무슨 역사적 저점? 밑으로 두 깨지네? 그죠? 저도 물론 빠진 거 있습니다만, 기본이 아닌, 정석이 아닌 걸 가지고 우기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우상향하는 거 하니까 약간 출렁해도 대번 잘 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올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늘 하는 이야기. 그죠? 우상향 아닙니까? 여기서 샀거든, 여기서. 그죠? 그리고 좀 처지는 듯 하다가도 반등 강하게 하잖아. 왜? 여기가 지지라니까 오늘 딴거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딴거다 필요 없다. 이게 지지권이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매수 추가하려고 한다니까? 누가? 에드님처럼 여기 오니까 추가, 추가해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 진짜 시사하는 바 있다니까? 왜 이런 걸 무시하는가 몰라요. 이게 기본인데. 자꾸 셀트리온 얘 들어서 좀 그러는데. 자, 셀트리온도 여기 상황은 그나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 했잖아. 그죠? 근데 사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왜 바이오 업종이 안 좋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여기 올라가면, 잘 지켜보고, 여기 무너지면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를 돌파해냈으니까, 여기 뭐로 바뀌었다, 일단? 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지켜내면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니까? 그런데,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하락 추세를 변했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뭐로 바뀌었다? 여기가 뭐로 바뀌었다?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18만원, 여기 인근 가면 이제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저항권의 역할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좋아요, 안 좋아. 그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은, 지지가, 그죠?
지지선이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이거 뭐다 아는 거지, 이제, 우리 팀 K는. 이렇게 지지하고 있을 땐 여기가 좋아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 했는데, 이 지지선, 이평선의 지지선도 있습니다만, 이게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지.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진 저항으로 무거운 짐을 위해 지고 있고, 우리끼리 표현은 뭐라고? 여기 가면 고압 전류선입니다. 올라가면 튕겨 내려가고 칙칙칙칙 고압 전류선들이 여기 올라가니까 튕겨 내려오잖아. 올라가도 그죠? 다행히 여긴 뚫어냈습니다만, 뚫어냈다면 다시 여기 안 무너뜨리고 강하게 가야 되는데 실패, 상승전환 실패입니다. 자, 실적 발표한 걸 아는데 안 좋다고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실적 발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안 나왔습니까? 어쨌든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곧 죽어도 이거 고집하시냐 말이죠. 그죠? 손절할 땐 손절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가지는 것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손실이 너무 큰데 붙들고 있으면 뭐 손실이 줄어든답니까? 더 커질 가능성 높아요. 저도 가슴 아픈 종목들 몇개 있는데, 자, 안 던졌으면 더 빠졌어요. LG전자 던지자 하고 난 다음에 더 빠졌잖아. 대우조선해양도 던졌어요. 어저께 안 던졌으면 6% 두들 맞았어요. 그죠? 손실 보고 손절했어요. 그죠? 이거 안 두들 맞잖아. 더 추가 6% LG전자 추가를 안 두들 맞고 삼성전자 갈아탔으니까 반등, 이게 오히려 강하게 반등했음 했지, LG전자보다. 그거 인정하고 그냥 갈아탔습니다. 그죠? 잘 가는 것들은 끌고 가고, 그죠? 잘 가는 것들은 끌고 가고, 그죠?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가지고, 그죠? 사고 팔고 얘가 잘 해나가고 있고, 인버스 가지고도 잘 먹어내고, 그죠? 오늘은 제가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만, 그 앞전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꽃길만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을 지나갈 때는 발바닥에 가시도 박히고요, 자갈밭이라서 발톱도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지, 나는, 꽃신 신고 그냥 아무런 상처 없이 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죠? 한번 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시고, 종목 상담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뭐 추세 좋게 가고 있는 게몇 개나 되겠습니까? 제가 제법 돌려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3인방하고 자동차 그나마 괜찮고, 5G 휴대폰 부품 말고는 추세 살아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다 돌려봤는데, 어느 정도. 한 500개 이상 돌려봤는데,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단에 있는 거, 추천주, 그리고 관심 종목군들, 빠르게 돌려보면서, 여기 업종 대표주까지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빠르게 돌려봅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그나마 비비런덕 살아있습니다. 여기 이평선들을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서면서 그래도 아래 윗꼬리 달면서 방향 전환 시도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 하이닉스는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20일 안 깨려고요. 그죠? 아직까지는 양호. 밑으로 쳐지면 여기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양호입니다. 여기서 좀 왔다 갔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양호입니다. 삼성 SDI 박스권 상단 돌파 베리 굿. 기관 관심 있고 외국인 쭉사 들어와. 이거 밀리면 이거 접근합니다. 이거는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실제로 사고 팔고 이거 계속 하고 있잖아. 그죠? LG전자 맛이 갔어요. 삼성전기 하자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락 추세 아직까지 유지.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하자고 소리 한 번도 안 했고, 이것도 예전에, 그죠? 여기 인근입니까? 아, 여기구나. 그죠? 여기 잠깐 돌파하는 거 보고 관심 가지다가 무너지고, 그다음부터 관심 안 가집니다.
무너졌어요. 강하게 무너집니다. 약세 중에 약세입니다. 관심 없어요. 현대차, 여기는 한번 대시해 볼 만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기 12만 4천원. 근데 이제 뭐 시장 너무 안 좋고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기아차 선택한다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 선택 잘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와,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좀 올라갈 거 있지 않겠느냐? 노입니다. 노. 차 선택으로 선택을 하지. 그죠? 기관은 좀 사들어오는데 기아차 이게 올라가면 훨씬 잘갈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닥터케이는 기아차를 선택했습니다.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현대차 쭉 빠지기 때문에 별로고 이평선 위에 많이 있고 기아차 여기 조금 틀어막혀 있는 경향은 있는데 요거 돌파하려고 폼 잡을 때딱 샀단 말이죠. 여기서 샀거든. 여기서. 그죠? 무너져서 그렇지. 근데 대번에 돌아올리지 않습니까? 기아차가 여기를 지금 방향을 지금 상방이냐 하방이냐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박스권.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그죠?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에 따라 붙어야 돼요. 강한 종목에. 그렇다 꼭대기 이렇게 따라 붙으라는 거 아니잖아.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이거 돌파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 만한 자리에서 접근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아차가 만약에 여기 상단 뚫어버리면 상당히 올라갈 폭이 있다 생각합니다. 기아차 뭐 매매해서 많이는 못 먹어도 그래도 적당히 몇 번씩 먹고 놓은 종목 아닙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현대모비스 박스권 상단 돌파했어요. 양호한 모습이고 이제부터 슬슬 안 좋은 종목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 안 좋고요. 자, 일본이 조선주 어저께 던진 이유도 좀 있어요. 일본이 조선주에도 태클 걸려고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될수 있다라는 아마 뉴스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미련 없이 던지기 잘했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대우조선해양 되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조선주 안 좋아요. 이제 접근 안 합니다. 추세가 하나도 살아있는 게 없어요. 대우조선해양도 좀 아쉽습니다. 건설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괜찮아 보이던 대림산업도 무너지니까 현대건설, GS건설 하나도 안 좋고 대림산업도 이제 여기서 제가 우리 팀K 시리님한테 던지라 그랬습니다. 미리 여기 샀거든. 그죠? 여기 던졌답니다. 안 던졌으면 이거 무너지거든요. 자, 전략대로만 잘 수행하면 크게 무리 없어요. 나머지 건설주 다 별로고요. 한운 시스템. 12,050원 5%. 한운 시스템 나도 관심 종목에 있거든. 생각보다 걔가 시총 상위더라고. 생각보다. 얘가 시총 한 10매디인가 20매디인가 그래. 일단 자동차 부품적인데.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요, 제가. 자, 삼성물산 안 좋고요. KCC 안 좋고. 자, 오늘 의미 있는 급반등한 게 SK텔레콤이에요. 여기 아마 좀 지지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24만 1000원. 그죠? 그래도 반등해도 26만 원 여기 강하게 아마 돌파하기 힘들 거다.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다져놓고 뚫어도 뚫을 거니까 일단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다. 오늘 통신주가 오늘만 나왔지 별로 안 좋아요 아직까지. 그게 그죠?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아닙니까? 자, 신세계, 호텔, 신라,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전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트 관련 안 좋아요.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유통 쪽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 매우 안 좋으니까 접근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화학도 시원찮습니다. SKC 관심 있어요, 이거. SK이노베이션, S-OIL 이거 조금 관심 있어요. 넣어놨습니다. 추세가 그래도 돌려낸 것들은 관심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질문한 사람 있었어. 야, 여기 산 거는 조금 꼭대기긴 하나. 여기 밀릴 때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고 그리고 많이 안 밀리고 이 추세 지키면 된다.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팔 기회 충분히 나왔어요. 저기 앞쪽에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돌려보세요. 네이버 저기 위에 서서 못 건드리고요. 카카오 양호, 엔소프트 양호, 자, 아프리카 TV
추세, 강하던 추세, 여기 자꾸 흔들흔들흔들 하면, 여기가 무너지면, 넥라인,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갔어요. 맞죠? 추세 무너진다 했습니다. 필라 코리아와 함께, 발음 구리네. 필라 코리아와 함께, 강한 추세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필라 코리아, 올라옵니까? 못 올라와. 여기 무너지고 나면, 여기 튕겨 내려간다니까요. 이것만, 오늘 두 가지만 공부해도 된다니까요. 너무 쉽습니까? 너무 쉽습니까? 실천만 하시라니까? 추세 이렇게 누우면서 60일, 20일 누우면서 이렇게 꼬꾸라지죠?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 좋은 추세 끝났습니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안 틀리잖아. 그죠?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Simple is best입니다. 기본부터 해나가야 돼요. 어느 순간 음식료를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던가요? 왜? 하락 추세니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이야기를 안 해요. 하락 추세, 전부 하락 추세입니다. 은행주. 저번에 찔끔 한번 이야기 한번 하다가 이야기 안 해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금리 인하하고 뭐 좋겠습니까? 박살, 박살. 증권주도 시원찮아요.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그죠? 그러면, 단원 시스템. 12,050원. 언제 샀는데? 자,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위로 올라타면 성공. 왜? 여기 아 전환하려는 여기 시점부터 관심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 무너져가지고 조금 긴가민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다시 올라타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군에 있긴 한데 그리고 아,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요. 그죠? 오늘 자동차 부품이 강세거든. 요거 그거하고 같이 카카오와 같은 맥락으로 위로 올라타면 양호인 겁니다. 위로 올라타면 양호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 좀 높기 때문에 아, 12,200원 선 가면 조정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앞전 RFHIC와 같은 맥락으로 강하게 가면 괜찮으나 여기 자꾸 꼬리 달면서 저항 받을 거야. 아마 여기 한 번에 못 넘어갈 거야. 아마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3분의 1 끊으면서 세게 밀리면 다 던져버리고 관심 가지고 있다가 여기 밀리면 이평선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에 지지되는 모습 보이면 다시 추가 매수, 다시 매수, 올라가다 밀리면 또 매도, 또 내려오면 또 매수, 사고 팔고 그렇게 하셔라. 이거 봐봐. 기관이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도 뜨문뜨문 들어오잖아. 관심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잘 안 무너지잖아. 이거 봐봐. 그러나 단기 박스권이 이룰 가능성 좀 있다. 11,500원 무너지면 던져야 되고 던져도 11,000원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시장이 내일 만약에 반등한다면 여기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른 분 있으면 또 올려보십시오.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배가 고파요. 오늘의 주제는 상승 추세에서 접근하지 하락 추세에서 접근하지 마라. 상승 추세 vs 하락 추세 이렇게 해서 194회 주식기초 강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나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삼성전자 NC소프트 할랍니다. 이왕이면 이게 멋지게 딱 오늘 모양 나왔네. 그죠? 이거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바이오 종목하고 비교를 하면서 과연 오늘 그랬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지 그죠? 이거 비교를 오늘 제목으로 딱 올리면서 저 이것도 보세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그죠? 이거 보세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이렇게 꼴수 있고요. 이렇게 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선 끊는 것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 저점과 저점을 이은 것은 상승 추세인데 나머지 어중간한 자리에서 어떻게 꺼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때는 이평선 근처로 이평선 근처로 끄면 비교적 맞아요. 왜? 이평선이 추세의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자, 추세선에 대한 강의가 한 주식 기초 강의 한 5회쯤에 있을 겁니다. 추세선은 위치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게 상승 추세선이고 그 다음은 돌파하는 박스권 이런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에 그 인근을 또 끊는 것도 중요하고요. 20일 지지하는 권역 이런 권역이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끊는 게 기본이고 나머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잘 끌려면 중요한 맥점을 잘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긴 저점과 저점이니까 이거 사실은 큰 의미 없어. 여기 부위는 여기가 240일 딱 지지하면서 여기 저점을 자꾸 높이거든. 여기 하나 딱 꺼줘야 돼. 그리고 여기도 무너졌다가 반등,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여기 추세가 있거든. 여기를 딱 꺼줘야 추세선 완벽하게 끊는 겁니다. 이렇게 딱 꺾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120일과 60일 이렇게 커브를 틀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매치될 거예요. 그런 상황도 눈에 딱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추세라든지 지지저항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그죠? 신라젠을 오늘 예시로 터는 맨날 셀트리온만 하니까 신라젠 가지고 계신 분들 싫어할 수도 있잖아. 추세선 끊는 것까지도 해봅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잘 꺼지면 나중에 지지저항을 잘 잡아내게 되는 겁니다. 신라젠은 지속 하락 추세였어요. 그러면 추세선 상단 하락 추세의 상단은 뭐다? 저항이에요. 저항 볼래요? 자, 여기 고점, 아이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했어요. 뭐 일부러 이렇게 꼰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딱 내려가 볼게요. 여기 가니까 모놀라면서 밀리죠. 여기 가니까 밀리죠. 이렇게 밀린다니까 이게 추세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볼래요? 여기 딱 꽂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 지지 여기 앉아 근처도 오지도 않고 지지. 여기 올라가니까 자꾸 지지하잖아. 그죠? 지지선을 밑으로 남겨두고 그 위에서 멈추고 올라가면 좋나 안 좋나 여러분들. 그죠? 좋은 거 아닙니까? 경상도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추세선 여기까지 와서 반등하는 게 정석인데 여기 밑에까지 오지도 않고 더 위에서 반등하고 올라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 7번, 안 좋다 8번. 좋은 거죠.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거 하라니까요. 하락 추세 신라젠을 보니까 그죠? 여기만 껐는데 여기 가니까 밀리고 여기 오니까 밀리고 이건 뭐다? 여기까지 와서 밀려야 되는데 근처도 못 오고 밀려버리니까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근처 와서 저항선에서 딱 밀리고 내려오고요. 여기도 여기 더 위에까지 반등해야 정석인데 그것도 못 오고 더 밀려버리니까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상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 자꾸 빠져가 있는 거 물타고 해가지고 손실 더 보지 말고요. 오늘은 여기입니다. 자리가 여기다가 메모합니다. 상승 추세
삼성 추세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지지권에서 매수하면 되는데, 그죠? 이건 하락 추세. 그럼 여기다가 제가 큰 제목을 하나 적을게요. 어떤 추세에서 매매해야겠습니까? 어떤 추세에서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상당히 의미하는 바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하나 해서 여러분들 자료로 만들고 싶으면 만드세요. 만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딱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은 출력을 해서 집에 붙여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싱크대에 붙이고 창문에 붙이고 온 벽에 도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쌤, 여기 약간 삐딱하다. 옆으로 약간 한번 옮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꼼꼼한 사람이거든. 쌤이라 뭐하냐, 요새? 어?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칸이 안 맞아, 칸이. 막, 그럽니다. 워낙 꼼꼼하거든요. 그래 해서 벽에 붙여놓으면서 화장실에 붙여놓고 자기 손 가는 데 전부 다 붙여놨어요. 싱크대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출력해서 한번 붙여보세요 하는데, 아이고, 그건 말라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방송 중간중간에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나만의 책 만들어 보십시오. 폴더에다가. 닥터케이, 그래도 기본기 여러분들 닦는데 아무 무리 없이 방송 자료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93회까지 올려놨습니다. 하나하나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웃음) 자, 금요일 저녁인데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여러분들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를 조금 쉬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준비가 좀덜 됐다 생각하시면 공부해가면서 준비를 하시고요. 데미지가 좀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프고 하신 분들은 마음부터 좀 추스리기를 권유드립니다. 힘들고 코너에 몰릴수록 급해지면 안 되거든요. 옳은 판단을 하기가 쉽기보다는 무리수 뚫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 경험해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죠? 코너에 다 몰려봐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내야 될 이자가 얼만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코너에 몰렸다고 무리수 지르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 높으니까 얽힌 실타래는 한올한올 붙잡고 살짝살짝 살짝 빼면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해야지, 그냥 땡겨버리면, 힘으로 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하게 결속돼버립니다. 절대 안 풀려요. 결국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슈리님 반갑습니다. 휴가 중입니까? 아니면, 그죠?
식구들 케어한다고 바쁘십니까? 자,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질 것 터지고 있고, 그죠? 여기서 잘 헤쳐나간다면, 이제 또좀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는데, 참이 말을 뜸을 들이는 거 보면 가능성이 많이 낮다는 건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그죠? 닥터케이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 자신감 넘치게 올라간다고 생각되면 올라간다고요 이러고 막 이렇게 과음 지르는데 뜨문뜨문 하면서 뜸을 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천천히 준비를 좀 해보시고, LG는 매도했습니다, 그죠? 매도하고 삼성전자 갔어요. 시리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추가 하락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짚어 드리려고 지금 펴고 있는 중인데, LG전자가 너무 좀 낙폭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첨생법 국회 난 통과한 한줄 알았는데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아직 통과는 안 했다더만. 그죠? 통과해봐야 크게 뭐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왜? 추세가 개판인데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일단 먼저 질문했으니까 추세가 개판인데 손이 안 나갈 겁니다, 아마. 누가? 기관 외국인들이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잘. 아, 이거 살만합니까? 저보고 사람 저못 산다 그럴 것 같습니다. 휴젤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잘안 빠지잖아, 그죠? 뭐, 이 살만한 게 없어요, 살만한 게. 암만, 지 아무리 뭐 첨생법이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죠? 뭐, 한두 개 찔끔찔끔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나머지 전체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얼마나 뭐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만 딱 정리할게요. 저는 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딱 정리할게요. 저는 언제 산다? 셀트리온이 이런 모습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사자 소리 안 합니다. 이런 모습 나오기 전까지 사자 소리 안 해요. 이런 모습 다시 만들 때까지 얼마 시간 걸리겠어요? 3개월? 2, 3개월? 여기 있는 전반적으로 첨생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아선다 칩시다. 전반적으로 업황이 조금 개선되는 듯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우상향 어느 정도 상단에 있는 종목들 두세 개, 뭐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IT 전기전자처럼 이렇게 3인방처럼 이렇게 우상향 돌려내기 전까지는 저는 바이오 하자 소리 안할 겁니다. 꼼수를 부려볼 수는 있겠죠. 뭐 저점 확인하는 듯한 뭐 양봉 들어올 때 예전처럼 20만 원권에서 그죠? 20만 원 깨지면 들어가고, 그죠? 20만 깨지면 손절한다라는 각오돼 있으면 하실 분 하세요. 그 말은 꼼수를 부리면서 여긴 것 같네. 해서 올라간 거 먹었잖아, 그죠?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그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졌으니까 지금 줄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밑으로 더 쳐지면 여기는 진짜 지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만 원, 5만 8천 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보면 제법 긴 기간 동안 17년 이후로 여기를
깨고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6만원. 그래서 아 이왕 버텼으니까 6만원권에서 반등 나오면 그죠? 이렇게 또 반등 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 6만원권에서 이것은 마지막 필살기를 하나 드릴게요. 시리님한테만 드리는 필살기입니다.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그죠? 책임 못 집니다. 시리님은 저를 믿는다 생각하니까. 그죠? 여기 딱 오잖아. 6만원 추가 매수 해버려. 아시겠죠? 여기는 지지할 거예요. 아마 가능성 높습니다.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7만원을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7만원 시장이 안 좋으니까 확 무너졌어. 그럼 여기 하락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야, 방송이 그죠? 방송이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들 호응만 잘해 주셔 봐. 그죠? 들을 만한 내용으로 꼬리 뭡니다. 그죠? 여기 하락 추세 목표치 찾는 겁니다. 13,000원 빠졌거든. 그러면 7만원에서 13,000원 빼면 얼마입니까? 57,000원 아닙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그냥 해보는 거예요. 5만 6,7천원 아닙니까? 5만 7,8천원 아닙니까? 목표치 인근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5만 8천원 아닙니까? 여기만큼 여기 중요한 박스권 깨고 내려가니까 하락 N자가 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프린트 스크린. 야, 이래 자세하게 해준다. 그죠? 왜? 시리님이 질문했으니까. 우리 팀 K잖아. 그죠? 저한테 엄청 믿어준 사람이니까. 그죠? 너무 죄송스럽게. 그죠? 그죠? 너무 죄송스럽게 저를 엄청 믿어준 분이니까 자세하게 해드려야지. 제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죠? 여기. 아시겠습니까? 시리님. 그죠? 여기 오면 승부수 띄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반등 나오면요. 65,000원, 7만원권까지 노려보고 매도하면 단가 많이 낮아졌을 거기 때문에 빠져나오면 손실 많이 축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전략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다? 그래도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를 헤집는 건데, 하이닉스도 손절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위치 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비교적 아닌 것도 있어요. 그나마 되게 꼭대기에서 안 들어가니까 좀 빠진 부분 나중에 만회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겁니다.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그런 확률이 높았어요. 대용제약 같은 경우도 그죠? 이런 데서 뭐 출렁출렁 할 때 던지고 나오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 브로스권 다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전 그죠? 기회는 한 번 정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뿐입니까?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보면 왜 그러면 던졌냐? 끝까지 들고 가지. 이 두드려 맞는 거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건데 던진 건데. 그죠?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잠깐 같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리딩 실시간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추가로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략 드릴게요. 이게 그래도 시총 상위고 우리나라 전자제품 하면 그래도 삼성전자 다음 뭡니까? LG전자기 때문에 드리는 전략입니다. 잡주한테는 이런 전략 안 드려요. 잡주한테는. 자금이 있으시다면 낙폭 딱 심하게 한 번 더 출렁하고 만약 나온다. 어중간할 때 사지 마세요. 어중간할 때는. 어중간할 때 그냥 홀딩하세요. 출렁하고 한번 확 더 무너질 때 6만원 인근에서 추가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반등 넣으면 적당히 끊어내십시오. 한 7만 정도. 자, 더 이상 없으시면 마무리할게요. 자, 참, 엄청난, 구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특히 한 2, 3년 이내라면 멘붕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장만 맛봤을 거거든, 2017년에. 그죠? 바이오 끝내주기 가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그죠? 상당한 수익 얻어서 좋아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데미지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데미지 있을 건가 하면 2, 3년밖에 안된 사람이 가장 데미지 있을 겁니다. 왜? 이 상승하는 걸 맛봤거든요. 이때는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투자에. 그러나 2018년대 엉망이 되는 시장에서 많이 나가떨어졌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밑 2000이 막 무너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정립을 안 해놓고 무작배기로 달라들었고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당겨서 이런 데서 그죠? 반등한다 싶어서 그죠? 물이 쑤셨던 분들은 상당한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좀 전에 댓글 보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요. 지금이라도 잘 추스리자. 상승장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상당한 고통이 계속 수반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도를 더 걸어야 된다. 하락장이다. 시장이 하락장이다. 반등 나와도 위에 저항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라든지 대형 우량주 위주로 잘 가는 종목 위주로 잡아야 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주도주와 차별화. 가는 종목 몇개 빼고 가는 게 없다. IT 3인방과 자동차 정도. 코스닥에서는 5G 휴대폰 정도가 겨우 명맥.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게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그마저도 고점에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엄청난 손실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3년 차 정도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이겨내기 힘든 시장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리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방송 이거 끊고 제가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니까 우리 팀 K 인원들은 나가지 마십시오. 그죠?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주말이니까 한숨 돌리시고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때려 죽여도 예전에 저처럼 때려 죽어도 내 인생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공부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서 제 방송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볼만하다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니까요. 193회 올려놨습니다. 공부하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